네, 지난 시간에 지난 수요일날 이어서 오늘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그 이유가 근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무너뜨리고 또 땅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와 더불어 이렇게 치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주의 증인들의 피를 흘린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그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옳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이런 것,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나는 여왕이라 가부가 아니다 이러면서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럼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또 그의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주며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고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사름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18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거기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거기는 바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있게 되면 너희도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너희도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함께 그 심판, 재앙을 받게 되니 그러니까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 오늘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 백성은 여러분 어때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걸 너희 믿는 자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란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것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너희가 있어야 되는 곳은 거기가 아니야. 거기는 불의한 곳, 합당하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인가 있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는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첫째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예,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나와야 돼. 이거를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출애굽기 예, 구속사 거기에 공부하면서 했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그들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집은 심판을 안 해.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계속 애굽에 있게 되면 애굽의 왕 바로에 어떻게 돼요?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계속 여기서 고통을 당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악된 세상에, 마귀가 종노릇하고 있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예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 애굽과 같이 세상에 있게 되면 누구의 종로로 살아요? 마귀의 종로로 살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문화와 이런 것들을 즐기고 그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은 그 풍속을 쫓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어떻게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바로 왕의 권세에서 벗어났죠. 우리 이제 곧 세례식, 세례 안 받는 분들은 세례할 건데 세례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완전히 구별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롯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어디서 나오라 했어요? 그 성에서. 예, 소돔, 고모라. 예, 이 성에서 이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돼요? 강제로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오죠. 그래도 농담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 나오던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성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불과 여왕으로 심판할 때. 그럼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냐면 타락한 도성이었죠. 타락하고 동성애 죄를 짓고 이런 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타락한 무리들 속에서, 죄악된 무리들 속에서,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별되어서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계속해서 타락한 무리들과 어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의 사위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은 택한 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에요. 그 나오라.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함께 재앙을 받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무리, 거룩하지 못한 무리, 이런 범죄한 이런 어떤 더러운 죄를 짓는 무리들 속에서 여러분 구별되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되잖아. 자,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계속 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냐. 여러분 뭐라 했어요? 너희는 부정한 데서 17절 다시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겠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거룩해야 되니까. 근데 그 죄악된 무리 속에 있게 되면 그런 부정하게 되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18장 네,
예,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오라겠어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 바벨론에서.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대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했죠. 근데 이, 여기 신약의 이 바벨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제국의 멸망이라 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수요일날 할 거예요. 예, 인류의 가장 마지막 제국. 그 최초의 제국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마지막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제국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지 그 제국이 뭔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과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거기서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혼합. 바벨이란 말은 혼합이고 바벨론이란 말은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이라 했죠. 혼합 종교를 말하는 거.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우리나라는 NCCK라고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거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한기총도 있고 이제 광화문 집회 때문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인데 좀 이제 문제가 돼요. 보수적인 단체. 왜 이제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만들었냐면 원래 NCCK라고 하는 좌파들이 그리고 이 진보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미군 철수라든가 뭐 이런 어떤 사회 정의 이런 거 한 영혼의 구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평화나 환경 민주화 이런 것만을 주로 주장하는 이런 기독교의 단체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도 다 인정하고 공산주의하고도 대화하고 평화하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 NCCK라고 하는 단체에 이게 조직이 돼가지고 거기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그 보수적인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회의 그런 목사님들 한국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이런 잘못된 단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것은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이런 분들 이분들은 평양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공산주의가 아주 강교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런 걸 너무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분 어때요? 신앙은 보수적인 것이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정광훈 목사가 막 여기 한기총 대표장 돼가지고 애국운동을 한다 해가지고 너무 극으로 가다 보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굉장히 지금 잘못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아주 무슨 극우 단체인 마냥 잘못된 짓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기총 대표장에서 어때요? 이제 그 사람은 지금 회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단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또 지금은 한교총, 이제 한기총으로 보수가 돼 있었는데 한교연, 그러니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개 단체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는 이제 어떤 데는 합동측이 어떤 데는 통합측이 주류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연합기관인데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이제 분열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NCCK, WCC 여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이런 관계를 맺고 이 바벨론 종교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는 종교다원주의도 다른 데에서 구원이 있다. 다른 걸 믿어도 구원만 종교다원주의, 우상숭배자, 타 종교, 모든 이슬람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사종교, 토속종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그런 게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바벨론. 그럼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도 인정하고 종교다운지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걸 다 하는데 그 속에가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데. 그런데 이런 지금 NCCK 이런 데 속한 이런 교회들이 뭐 하고 있냐? 종교다운주의 우상숭배자들 공산주의하고도 같이 하고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일치 운동 이런 걸 하는 이런 단체들을 이런 들어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많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 일이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 여러,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바벨론은 여기 보면, 거기 1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귀신의 처소,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 새들은 악령들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혼합종교인 여기에는 각종 모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과 이런 거 다 보이죠. 근데 이것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 안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돼.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요? 이단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자, 심수연 자매님, 이제 이번에 뭐 이제 직분을 받아야 되죠. 이제 전찰님. 이단이 뭐가 이단이에요? 이제 긴장해가지고 이제, 네. 2단 밑에는 1단이 있고, 2단 위에는 3단이 있습니다. 이게 2단 아니죠. 원래대로 하면 2단은 뭐 끝이 다르다 이런 건데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2단이라는 것은 뭘 2단이라고 말하냐? 그러면 기독교의 정통성과 근본적인 그런 교리를 부정하는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독교의 정통성, 이 정통성과 그리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이런 교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이걸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삼위일체를 부정해.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뭐예요? 성자? 네,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근데 그 한 분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세 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것을 이런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논쟁과 피를 흘리는 것과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근본 교리 이 성령을 부정해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성령은 뭐냐면 영향력이다 그래요. 영향력.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이 사람들은 부정한단 말이에요. 천국, 지옥을 부정해 이거. 그러면은 기독교의 근본교리 예수님도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겠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어때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모잖아요. 이 보면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많이 따가지고 있어요. 신천지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신천지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은. 근데 요것들도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부활의 영을 받아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리고 이만희가 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낸 마지막 여러분 어때? 그 목자다. 요한과 같은 목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의 영이 어디 이만희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만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먹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이게 얼마나 큰 이단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이만이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지? 근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면요, 아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이만이 꼬봉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가서 걸레 차고 저기 잠실 운동장에 가서 하루 종일 화장실 한번 안 가고 카드 섹션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만희를 위해서 만왕의 왕 이렇게 막 거기 받들면서 여러분이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많이 가서 그렇게 합니까? 미혹의 영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런 거. 근데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뭐예요? 이단이 기독교의 정통성과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그래 안식일교회. 안식일교회는 제7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하는데 안식이라고 재림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7 안식일 재림교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유튜브에 굉장히 뭐냐면 이단들이 이 뭐냐면은 안식일 교회는요, 이단들이 어떤 잘하는 게 있어.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더 잘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안식일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런 어떤 방송이나 미디어,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이렇게 뭐 한 목사님들을 이 조회수하고 여기 이 제7 안식일교회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회수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해. 근데 대부분 누가 여기 들어가서 보냐? 우리 개신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게 제7 안식일 재림교회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666표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이 666표를 받는 거라고 그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언뜻 보면 그래요. 아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다 그런데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왜 그럼 주일을 지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면은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 지키냐 이거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철저히 성공부를 해가지고 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런 어떤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켰는데 안식일 왜 주일로 변화되는지 이걸 모르니까 딱 코가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잘못됐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십자가 주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하신 날. 그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가지고 신약에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강조하거든.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면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뭐 근본적인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구약적으로 해.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어. 또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먹고 막 이런 것만 하죠.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나온 그대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의 근본 교리 또 몰몬교라고 있죠. 몰몬교 다른 말이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이제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몰몬교가 몰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경보다 위에다 올려놔.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물론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66권 외에 외경도 있고, 우리가 천주교인들을 보면 에녹스라든가 뭐 다른 이런 그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 거기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우리가 이 66권만을 정경으로 이렇게 했냐면, 이것만이 역사적인 검증과 이런 걸 다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권을 신구약 합쳐서 66권을. 근데 이제 천주교인들은 몇 권이 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 계시록의 실상, 이만희가 뭐 계시를 받았다 이랬다는 이런 걸 성경 위에다 올려놔가지고 그걸 가르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어때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있죠? 네.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그런 또 그 안상이 죽고 나니까 부인이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전도하는 길거리에서 뭐는 하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데 한 사람들이 넘어가.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나라 여러분 이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벌써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 50만 명이라고 들어가요. 신천지보다 훨씬 더 커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우리 정통 교회들이 건축해가지고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다 경매를 받았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구원자로 여기는 그런. 그 다음에 전도관의 박태선, 지금은 천부교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지금도 유달산에 가면 그 있어요.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성 등등 이제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단의 어떤 보면 천국이라고 할 수. 근데 이단이 두 가지 이제 여러분 이단이 있어요. 이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 이단이라는 것과 행위적 이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교리적 이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나 이런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제7 안식일 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교리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행위적 이단은 뭐냐? 기독교의 모든 정통성과 기독교의 교리를 그대로 다 믿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런데 행위적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같은 사람을 행위적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여기는 기독교의 정통 교리와 그런 것을 그대로 따르는데 이만이라는 아니 이 누구 이재록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신격화해. 그래가지고 신격화해가지고 이재록이를 위한 목자의 노래 막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래. 그러니까 이 교리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는데 행위적으로 이단적인 이런 사람들도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한국에 특히 뭔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막 아가동산이라든가 막 이런 이상한 굉장한 강력한 성령의 그런 체험을 했던 이런 데들이 여러분 이런 행위적인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같은 데도 예전에 뭐 한국교 유명한 목사님들 막 시영규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부흥사들이 만민중앙교를 가. 그러면 거기 가면은 중앙교 한번 가면은 거기는 막 사례비를 어마어마하게 줘. 한번 와서 설교를 해도. 그런데 뭐 교회가 크니까 가서 보니까 뭐 이야기해 보니까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밖에서 듣든가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오해했다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은밀한 가운데서 완전히 그 자기의 담임 목사를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우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적인 이단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서 나왔냐? 첫째, 애굽의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했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타락한 무리, 이런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의 무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바벨론, 혼합 종교에서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단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디냐? 음녀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자, 큰 음녀가 있고, 이게 이제 바벨론이 뭐예요? 큰 음녀라고 했어요. 큰 음녀. 이것은 모든 종교의 어미야. 가증한 것들과 모든 음녀들의 어미라겠죠. 그래서 이걸 큰 음녀라고. 근데 이제 음녀교회가 있어. 음녀교회. 그러면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음녀교회냐? 그럼 음녀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한 그런 믿음의 정결,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이런 교회를 여러분 어디? 세상과 짝한 교회,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교회를 갖다가 말하면 음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간음한 여인들아 이랬는데, 이게 진짜로 뭐 간음했다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한 것,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간음은 무슨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은 이런 것을 말해요. 여기 음녀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 타락한 교회들, 정말 이 성경대로 가지 않고 교회가 거룩의 담을 무너뜨려버리고 세상과 비슷해가지고 일치돼가지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가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뭐냐? 그리스도께 대한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정결을 버린 이런 교회를 음녀교회는, 이런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큰 음녀, 이 여기가 어미인데 이걸 따라가게 되고 같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냐? 그럼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분쟁이 많은지. 근데 뭐 지금 한국 교회가 교파가 이 네, 우리가 한국 교회 보면 교파가 많아. 그 다음에 이제 교파하고 교단은 달라요. 교단은 뭐냐? 그러면 교파는 뭐냐? 뭐 장로교, 예를 들어서 침례교, 성결교, 뭐 그리스도교의 순복음, 막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막 교회들이 있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또 순복음교회 이런 뭐 이런 쭉 이런 것은 뭐냐면 교리가 조금씩 달라. 그래서 이걸 교파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 교파는 달라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똑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라도 틀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천국 지옥이 없다, 장로 간판 달았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침례를 주지만 장로교는 세례를 주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단 3단 안 해요.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 이렇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이라고 또 해요. 다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환원운동,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장로교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과 이런 교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 근데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이야. 본질적인 것이 틀리면 그건 하나라도 틀려도 그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교파가 많죠. 근데 교파는 몇 개 안 되지만 실제로 교단은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교단이 합동측, 동합측, 뭐 개혁측, 합동중앙, 뭐 우리는 이제 합동중앙인데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교단이 장로교만 해서 100개가 넘어, 교단이. 그러면 교리는 어떻게 해?
다 똑같아. 칼빈주의 교리를 다 신봉해. 칼빈주의.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교단은 뭐 특히 장로교가 그렇게 많아. 감리교는 이제 뭐 두 개 이런 식으로 또 침례교 뭐 남침례교 그냥 침례교 또 뭐 이렇게 성결교도 그 기성 애성 이라고 기독교 성결교 대한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데 장로교만 이게 교단이 하여튼 백몇십 개 얼마나 개만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한국 교회가 교파와 교단이 많아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분쟁이에요, 분쟁. 예.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생겨. 특히 예를 들어서 장로교 안에서 이렇게 뭐예요? 교파가 많은 이유 가운데 뭐냐면 똑은 교회를 다니다가 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아니면 성도들끼리 뭐가 안 맞아. 그럼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나가서 교회를 하나 해버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건너편에다 또 해. 아, 진짜. 하여튼, 아니, 좀 멀리 가서 하든지 하려면 하든지 하든지 바로 앞에다 해가지고 그건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참.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오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단 분열에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교단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냐면요. 교단의 정치꾼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명예욕에 사로잡힌 이런 정치 목사들이 있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좌지우지를 하려고 해. 근데 뭐가 안 맞잖아요. 안 이렇게 갈등이 돼. 그럼 나가서 교단을 하나 만들어. 우리 교단도 원래 지금 교회가 5천 개 원래 넘어요. 교회가. 근데 몇 번이나 이게 갈라졌어요. 이게. 5천 개 되면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을 갈라져. 한 군데는 2천 몇백 개, 한 군데는 천 몇백 개, 또 한 군데는 또 몇백 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다 똑같은 뿌리인데. 그러면 이게 뭐냐?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뭐냐고 한 자리 하려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별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그냥 뭐 내가 그거 싸운 거 아닌가. 그런데 분쟁 있는 교회 있죠. 여기 있으면 성도들이 큰 문제가 돼요. 왜 보십시오. 자, 예전에 같이 좋았어. 여기 우리 김민환 권사님하고 오상순 권사님이 아, 권사님 보고 싶었어. 막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교회에다 분쟁이 생겼어? 근데 이 오상순 권사님은 이쪽 장로님하고 목사님 여기는 이쪽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 딱 이렇게 갈라져서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안에서 교리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의견 안 맞아서 한 거 가지고 있잖아요. 원수가 돼. 그래갖고 같이 예배 못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파는 여기 본당에서 예배 들고 있잖아요. 저기 원로 목사파는 저 밑에 내려가서 있잖아요. 비전홀에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11시에 하나님 어디 가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데는 식당에서 어떤 데는 교육관에서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마당에서 애매들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싸울 거야 아마 지금은 엄청 싸우다가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면은 그런 교회 다니면은 거기서 서로 물고 먹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난번에 정죄를 받지 않으면 정죄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고 계속 그럼 그 교회가 뭐가 있어요? 아예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마귀 소굴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예 마귀가 들끓어. 그래갖고 서로 물고 뭐 먹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예요? 멸망할까 주죠. 같이 이렇게 물고 먹고 서로 막 싸우면 같이 피차 멸망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절대 안 나와. 이런 교회 있으면 빨리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 건축원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무슨 그 무슨 담임 목사는 누구 장로님의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난 사람처럼 있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런 교회에 만약에 꿈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겠지만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누구 형제나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 있다 분쟁하는 교회 있다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고 해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다 어떻게 돼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교회에 다니면 안 돼. 이런 교회에서 나와야 돼 빨리. 근데 보면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광주에 어떤 큰 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 이제 뭐야 그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 제가 이제 너무나 저희 땅 살 때도 자기 폐물을 팔아가지고 그때 이제 남편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폐물을 팔아서 1,000만 원을 우리 건축원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저랑 이렇게 뭐 하니까 제가 권사님 거기 있지 말고 나오세요. 내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계속 안 나오고 거기 뭐 자기 뭐 친구들도 많고 뭐 어떤 교대 나온 친구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절대 안 나와. 그런데 어때요? 막 유방암이 걸리고 막 거기서 이제 맨날 죄 짓는 거지. 죄 짓고 맨날 싸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막 유방암 걸려갖고 막 어떻고 하면서 막 나중에 이제 막 회개했다가 또 내가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갔다가 이제 거기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데 갔어. 갔는데 보니까 또 정이 안 돼서 또 가더라고 막. 아니 권사님 거기 있지만 나와요. 그래도 안 들어. 여러분 이런 교회 있으면 분쟁하는 교회 있으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겠어요? 절대로 축복 못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지고. 아멘. 그 영적으로 안 되면요 다 다른 것이 막히기 시작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성장하는 교회 있게 되면요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다 성장해. 근데 막 찌그러지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이런 교회 있으면요 내 삶에도 그런 것들이 펴지질 않아. 펴지지.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아 그런 교회에서도 막 끝내 이렇게 거의 보면 나중에 다 결과가 그럼 안 좋아. 제가 이제 그 교회 아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막 그런 막 내가 이제 거기 아는 장로님도 막 주도적으로 앞장서. 근데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자,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는 뭐 하라고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멘. 죄를 짓고 마귀 틈타고 잘 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한데 거기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지금 그런 말. 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회자를 쫓아내거나 막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나 그런 무리 속에서 빨리 나와야 돼. 자, 이제 제가 이제 곧 하겠지만은 그 다음 주에는 하려고 모르겠는데 고라당이라고 있죠. 고라당. 이제 고라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론과 막 모세와 이런 대적에 하나님 정도를 대적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땅을 벌려가지고 어때요? 이 처자식들까지 싹 종들까지 다 땅으로 멸망을 당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종들을 대적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틀어지면 은혜가 안 되거든요. 강단하고 딱 틀어지면 그다음부터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살면 우리가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러냐. 이 문지방 성전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되죠. 그런데 강단하고 틀어지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뭐 틀어져서 와서 뭐한데 맨날 오면 어때요? 목사 설교 판단만 되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믿음 성장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내가 깨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렇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아, 저 목사 쫓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시아의 소아시 일곱 교회 그 하나님의 종들 일곱 별이라고 했네. 그걸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는 다만 어떻게 돼?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아니면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쫓아낸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대 안 돼. 절대로. 근데 막 이런 어떤 무리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교회에서 나와 이런 것들 가운데 있게 되면은 안 돼.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저 하당에 있는 어떤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아 장로님들이 다 하랑이도 안 해. 그럼 여러분들 장로님들 그걸 맡아서 좀 해야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했는데 딱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어때요? 검찰에다 목사님이 뭘 횡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을 해. 무혐의 처분 또 고발해. 30매대를 고발했어요. 30매대.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노회 있잖아요. 이제 어떤 목사들 장로들한테 가서 또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노회에서도 막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뭐 아니 30매대를 고발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들. 그러면 이런 걸 동조한 세력이 또 있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노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쫓아내고 거기 누구 하나 심으려고 막 이런 짓거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노회를 탈퇴해가지고 한국교회 독립선교단체연합회라고 있어요. 카이캄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내 가입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거기서 질렸는지. 근데 이런 속에 있으면 어때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절대 우리는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데서 나와야 되냐. 그러면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 있죠. 그런 교회에 있으면 빨리 나와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가니까 아 저기 지금 저 문 밖에 지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해가지고 저 영혼 구원하는 데는 관심 없고 있잖아요. 맨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어디 이런 것만 관심 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 다니면 자기 자신도 구원받기 어려워. 진짜로 이런 교회 다니면은 자기 자신도 구원받기 어려워. 교회가 여러분은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선이야. 그러니까 어디가든지 그 목사가 딱 봐야 돼. 저 목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어땠는지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막 그런 그게 보인가 봐야 돼. 그게 없이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번 주 뭐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 이런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다 영혼이 말라져 죽어.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 영혼권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서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 있죠. 자, 아니 아 우리 교회는 말씀하고 막 그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교회들도 많거든. 담임 목사들이 또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예전에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 이 뭐 예수 이번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례였잖아요. 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은 딱 그때 한번 끝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무슨 성령의 은사 능력 그런 게 필요하냐 말씀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역사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2000년 역사를 공부하면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임함 같은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구약을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해요. 복음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사유를 다 완성시키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냈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제한하고 성령의 이런 역사를 제한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성령이 운행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면 다 목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해 조금 전에 말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이 성장했는데 늘 판단만 되고 죄짓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이런 교회들을 계속 그러면서 다녀 평생을. 저도 제가 여러분 어떻게 몇 번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를 친구 전도받아 가지고
1년 동안 다니면서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왜 교회를 다닌다 이걸 모르고 다녔어요. 그냥 저 종교적으로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진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겼죠. 왜 내가 그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는데 나한테 왜 예수 믿어야 되니 구원받는 이런 거 가르친 적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다녀봐야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나를 전 그 또 다시 이끌어줬던 그분 교회로 갔어요. 거기 가서 계속 했는데 거기는 어때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건 강조해. 근데 성령 역사는 부정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 항상 구원에 거기서 머물러 있어. 도의 초보에. 그러니까 내가 숨이 막힌 거야. 아유 왜 이렇게 목마르지? 막 죽을 지경이 죽을 지경.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 믿음이 성장이 안 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라서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해 방황했어요. 낮에는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밤에 수요일 밤에 다른 교회 막 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갈급해서 목말라 죽겠으니까. 아, 얼마나 그래가지고 축도하고 있으면 빨리 도망쳐 나오고 또 잡히면 어떻게 막 뭐 할까 봐 계속 이런 식으로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교회 가도 잘 붙잡진 않죠. 요즘은 옛날엔 건데 한 사람 왔다 하면 막 탁 붙잡아가고 적극적으로 하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 교회 질려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갔다가 안 와.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해야 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와보신 분 있으면 안 잡을 테니까 마음껏 다녀보고 여기 다녀면 괜찮겠다 내가 여기 오면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분들로 오세요. 근데 여러분들 자 이런 교회에서 계속 다니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 왜 이런 데서 나와야 됩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했죠. 첫째 이런 교회 다니면 뭐하기 힘드냐 구원받기가 어려워. 구원받기가 아니 영혼권에 관심이 없는 교회 혼합주의적인 교회 바벨론 교회 이런 음녀교회 막 이런 분쟁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다니면 구원받기 쉽겠어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구원인데 영혼구원에 관심 없는 교회 다녀봐 그러면 구원 받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랑 제 집사님은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영혼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고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뭐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 삶 이런 곳에 악한 운수망이 사고자는 저질병 틈타지 못하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그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꿈의 교회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왔다 한 번 오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교회를 그러니까 어떤 이런 팡 영혼에 대한 그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데 나와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 갈대아 우르 바벨론의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겠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조상들 친척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거 안 나와. 그럼 계속 있어. 아유 저는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고 형제들 친척들 떠나기 싫어요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떠났으니까 나오라.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에서 떠나서 가라.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이름을 장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됐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계속 머물러서 그러면 축복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내 백성아 오늘 1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했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 죄에 참여하게 돼. 그리고 그들의 받을 장을 함께 받게 돼. 이런 잘못된 교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행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단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얼마나 잘못된, 너무너무 불쌍해.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서 정말 여러분 그런 그 잘못된 이단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 나오라. 잘못된 나오라 하는데 못 나와. 그 이유가 뭐 첫째는 인간관계 때문에. 막 얽히고설키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오랫동안 나 어디에 나와? 나 못 나온다고. 못 나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영혼을 생각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 그런데 아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다녔으니 내가 여기다 내 물질과 시간을 바친 거 이것 때문에 나 못 나온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뭐 괜찮겠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미혹의 영에 미혹된 진리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 바라든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줘. 여호와의 증인 이런데 가르쳐주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 왜? 영적인 눈이 딱 가려져요. 참과 거짓을 분별을 못해. 그리고 세뇌돼 있어. 막 신천지 같은 데는 계속 성경부를 시켜고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안 나오고 그리고 뭐냐면 거기 가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이단들이 못 나오냐면 거기서 그냥 우리가 여기는 진리다 진리의 성 뭐 신천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를 있잖아요. 바벨론 교회 이래갖고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기성 교회에 대해서 있잖아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번 사건 터지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오려고 해도 이 기성교회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기성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쁘게 가르쳐버린 그게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이단들 다니다가 거기서 저기 하면은요 다른 데를 못 가. 너무 그걸 심하게 세뇌시켜버려서 그런 잘못된 곳에 나와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올바른 교회에서 신앙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잘못된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회를 찾아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알 수 있는가.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려야지. 또 다음 주까지 올바른 교회 선택의 기준은 뭔가. 많은 사람이 교회 선택할 때 그런다 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80몇 퍼센트가 그거예요. 목사님 설교 좋아. 그 다음에 집에서 가까워서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교회는 뜨거워서 분위기가 좋아서 양육 시스템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또 교회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교회 가면은 이미 건축해놔서 건축원금 할 일은 없겠구나 해가지고 또 그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목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나 동기 때문에 네, 목사님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서 아니면 아, 이 교회는 장로교회니까 정통교회라 믿을 수 있어서 무조건 그 간판만 보고 아 장로교회니까 이건 괜찮아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교회를 선택해야 되나 선택의 올바른 기준 첫째 그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를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가 이런 걸 봐야 돼. 이게 근본 교리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가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영원한 심판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는가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교리예요. 이거를 하나라도 틀리면요 그거는 X야. 그런 교회는 절대 다니면 안 돼. 반드시 이걸 믿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 믿는가를 보는 거야. 이걸 믿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믿는 교회라면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가장 그 교회가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관심사가 뭔가를 딱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구제예요. 어떤 교회는 사회복지, 어떤 교회는 사회정의. 여러분, 교회의 가장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아멘? 어디에다 관심을 두고 있는가 봐야 됩니다. 막 어떤 데는요, 막 사회복지 그러는 것만 막 열심히 해.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사회복지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하고, 여러분, 다른 것도 선한 일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에? 영혼 구원에다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걸.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담임 목사가 건전한 신앙, 그리고 건전한 신앙, 그리고 그런 신앙 인격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왜냐? 그 교회는 담임 목사 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따라가니까 목회자가 이게 신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고 어떤 잘못된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돼. 왜 신천지가 문제입니까? 이만이 그 사람이 잘못되니까 그러냐.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때문에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설교를 들어봐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자, 여러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격이 제가 그냥 대충대충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자, 설교 목사에게서 이제 설교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도 성장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이런 게 이루어지죠. 또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는 회개하고 막 이제 이렇게 다 설교를 통해 되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어떤 사람은 맨날 윤리 도덕적인 설교만 해요. 착하게 살아야 선하게 살아야 이런 예, 이런 어떤 분은 막 철학적인 또 설교를 해요. 굉장히 자기도 이해를 잘하는 것처럼 보는데 근데 이 설교는 항상 어떤 사람은 뭐냐면 성경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만 하는 신문에서 책에서 읽은 이야기 이런 재밌는 어떤 스토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용인에 있는 어떤 목사님 이름부터도 있잖아요. 뭐 설교 제목을 제이에게 그럼 제이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에게라는 것이 이선희가 불렀다는 제이에게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교 제목을 희한하게 그래갖고 또 제이에게 막 노래도 불러봐. 여러분 이런 설교는 영혼을 살리는 설교와 영혼을 죽이는 설교. 근데 모르고 거기 몇만 명이 막 간단 말이에요. 설교가 어떤 설교냐?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돼. 이런 설교를 하는 데를 교회를 다녀야지. 저는요, 그런 몇만 명 모인 데 가서 그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한 거 보면 불쌍해서 죽겠어. 내가 그 영혼들이. 영혼들이. 거기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아, 나 우리 목사님 막 총회장이고 어쩌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죠. 뭐 했는데. 아, 여러분. 자, 그리고 어떤 교회가 올바른 게 신본주의 교회인가 인본주의 교회인가 봐야 돼. 이 인본주의 교회, 사람 중심에 사람을 위한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을 높이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 신본주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인가 잠자는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충만하지 못한 교회 이런 걸 봐야 돼요. 잠자는 교회 다니면 제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 98년도에 제가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저도 이제 처음에 전에 그랬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저기 서울에 여의도 순봉교로 간대. 이 목포에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의도 순봉교. 그래서 아니 제주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인간이 참 미쳤구만. 그리고 무슨 대전에서 서울까지 다니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다니고
이게 이거 잘못됐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왜? 아니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목사지만 그런 생각. 그렇게 뭐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근데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해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요. 왜 그래? 아니 이단 교회 만나면 지옥 가잖아요. 잘못된 게.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고 만나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받고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한 교회. 저도 제자 훈련 강하게 시켜서 스파르타 시고. 근데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켜도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알곡이 10% 못 넘어. 5% 이래 알곡이 10% 못 넘어요. 여러분 말씀해도 기도가 없고 성령 역사를 강조,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알곡이 완전히 적고 쭉정이면 다 쭉정이들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제자 훈련 시켜야 되냐면 기도는 쉬지 말고 뭐 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죠.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데 성령, 그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 막 이런 걸 부정한 교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역사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곡이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시켜도 회개 강조하지 않고 성령 역사 강조하지 않고 기도 안 하는 교회는요, 알곡이 진짜 얼마나 적은지 몰라. 근데 제자 훈련 좀 못 하더라도 기도를 강조, 성령 강조, 회개 강조하는 이런 교회는요 알곡이 많아.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가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자고 있다? 그럼 이 기도는 뭐냐면은 교회의 심장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성령을 제한하고 이러면 어때요? 알곡이 못 돼.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인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런 걸 이제 봐야 돼.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런 걸 봐가지고 교회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진짜, 예. 여러분이 여기에 있든지 다른 데 갔든지, 예, 저는 우리 꿈의 교회보다 제가 우리 꿈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안 해요. 지구상에 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유기체라고 그러는데 생명체. 이건 항상 불완전해요.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그런 교회가 돼. 근데 불완전 속에서도 이 중요한 원리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어떤 오래된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도 벌써 이제 몇십 년 되니까 이렇게 많은데 오래되면요 교회가 잘못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이러면 화석화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형식과 전통만 남고 아주 죽은 교회가 돼. 끊임없이 우리 어때?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돼. 우리가 막 시대가 바뀌어도 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리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어때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구원 받았어. 그걸 전철을 타 가지고도 막 그랬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 미친놈이네 그래요. 그러잖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 맞게 복음을 문화라는 옷을 입혀서 그 시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동떨어진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고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계속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올바르게 서고 제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은
여러분이 범사가 잘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멘. 계속 이 교회가 바르게 가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물러나게 될 때 이제 나이도 좀 이제 뭐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지금부터 제가 기도를 해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담임 목사 성령 체험하고 이런 담임 목사가 있었는데 성령 체험도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못 받고 이런 사람이 그냥 공부만 하고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이런 이론적으로 알아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막 신학교 이런 데는 성령 충만 이런 건 강조하지 않고 굉장히 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이 교회 미래를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평생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